갑니다. 녹색 시내 잘 가고 있는데요. 뭐야? 블박차 브레이크 급히 잡았는데도 부딪히는데? 아, 여기 유턴해 오는 차가 있네요. 유턴해 오는 차가 있고, 그럼 유턴해 오는 차가 멈춰야지. 그런데 저 차가 계속 들어 브레이크 블박차 잡아보지 마! 야, 요 화단 위로 블박차는 유턴이 안 되고요. 제한속도 60. 60에서 상대차 발견하는 게 이때쯤 발견하고, 아이코, 상대차는 상시 유턴 같아요. 여기 써 있네요. 그림이. 이렇게. 요거 상시 유턴이라는 얘기네요. 근데 저렇게 상시 유턴이, 상시 유턴은 어떤 신호, 애니 시그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저렇게 자기에게 우선권 있는 곳을 돌면은 저 피할 수 있을까요?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한 차와 블박차의 사고. 자, 이거 1번. 100대 빵이다. 1. 유턴차 100% 잘못이다. 2. 직진차도 조심해야지. 80대 20이다. 아니다. 블박차가 유턴차 뒤를 받았다.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. 자, 투표 해보겠습니다. 시작. 저 유턴, 상시 유턴 저거. 아, 참, 무턱대고가 아니죠. 전 비보호죠, 비보호. 안전할 때, 직진차가 없을 때, 그리고 빨간불에 좌회전 신호 때, 이때 도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 보행자 신호 때. 근데 아무 때나, 물론 아무 때 돌 수 있어요. 차가 없을 때. 아무 때나 무턱대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무턱대고하고 아무 때하고는 다르죠. 네. 여러분들의 의견.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79%. 직진차도 조심해야지 80대 20이라는 의견이 19%. 블박차 가해 차량의 의견도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신 거겠죠. 2%. 네, 이거는 3번은 잘못 누르셨거나 아니면은 좀 그냥 좀 농담이거나, 만약에 3번처럼 생각하신다면 운전 위험합니다. 1번이냐 2번이냐 요거 보험사에서는 상대 보험사 유턴차요. 요 차가 처음엔 자기가 피해 차량을 주장했어요. 그러다 지금은 80대 20은 못 받아들이고 우리 보험사는 80대 20 얘기했대요. 그랬더니 70대 30은 오케이 그런데요. 으로 의견 조율 중이에요. 그런데 보험사 블박차 운전자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? 이런 입장이에요. 그럼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. 상대차가 언제쯤 보이는지.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걸 여쭤봤습니다. 횡단보도. 횡단보도 시작에서 끝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? 그랬더니 보시겠어요? 여기 횡단보도 여기에서 저쪽 횡단보도까지 요 끝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했더니 한 30에서 36m 되는 것 같습니다. 거리뷰를 재보니까요. 자, 그러면 시속 60일 때 30에서 34 정도 필요합니다.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? 상대차가 나타날 때 그때 바로 급제동해야 되나요? 여기에서 이때는 급제동 안 해도 되죠. 왜냐하면 여기 도니까 천천히 돌아서 여기 쓰겠죠. 근데 여기를 통과할 때 여기 통과할 때 이때 으악 하는 거죠. 천천히 돌아서 멈춰야 됩니다. 그래서 이때는 늦죠. 이때는 여기서 어떻게 멈춰요? 아니, 멈춰야지. 이 차가 여기 멈춰야지. 여기서 저 차가 나타날 때 내가 내 신호 따라서 가는데 이때 내가 브레이크 안 잡죠. 이때 멈추겠지. 이때 이건 못 멈춘다. 이거 브레이크만 잡아보지 마. 이거 100대 0이죠. 100대 0. 저걸 어떻게 피해요? 아니, 화단 뒤로 돌아오면은 거기서 돌면서 멈춰서 보고 와야죠. 무턱대고 오는 거.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는 분들은
뭘 조심합니까? 뭘 조심해요? 내 신혼인데요. 이건 100대 빵이 당연히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.